여러분 오늘 여기서 방송할게요. 푸바 안녕. 와 벌써 새벽 3시네. 망했다. 왕.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 브로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브로리 씨 자리는 여기고요. 앞으로 단어와 영상 콘텐츠에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우선 단어와 상품 페이지 파악 먼저 하고 계세요. 단어화 하면 조립 PC의 대명사잖아. 컴퓨터 공부도 할 겸 단어화 사이트 분석하는 척 하면서 첫 월급으로 살 방송용 컴퓨터 하나 좀 사볼까? 와, 같은 부품인데 종류가 뭐가 이렇게 많아? CPU가 무슨 부품인지 볼까요? CPU는 인텔과 AMD 두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조립 PC? 오, 여기서는 용도에 따라 PC를 추천해주네요.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서 구매해도 좋겠어요. 저는 방송용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까 방송용 PC 선택할게요. 여기서 게임 방송용 원컴을 선택하고 중사양 게임들이 가능한 상품으로 선택할게요. 그래도 어떤 부품인지 알고 사야 하잖아요. 다나와에서 상품 정보를 한번 볼게요. AMD 체크하고 3700X, 3800X도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두 개 체크해서 상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가격은 3800X가 55,000원 더 비싸고 코어와 스레드 수는 같지만 기본 클럭은 0.3GHz, 최대 클럭은 0.1GHz만큼 더 높네요. 클럭이 뭐지? 아, CPU의 동작 속도구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컴자랄이 될 수 있겠죠? 브로리 씨? 네? 단어화 사이트 분석하라고 했더니 쇼핑을 하고 있네. 컴퓨터 사세요. 아, 죄송해요. 단어화 사이트 분석하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컴퓨터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김에 우리 단어화 유튜브 첫 콘텐츠로 PC 조립 영상 한번 찍어봅시다. 제가요? 제가 조립을 하라고요? 조립하다가 제가 망가뜨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브로리 씨가 잘 배워서 조립하셔야죠. 제가 조립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첫 월급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다나와 신입사원 브로리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로 신입 브로리의 레벨을 올려주세요. 브로리가 다나와 캐스트에 성공하면 경험치 100을 획득하고 조회수, 좋아요, 댓글이 반영됩니다. 그럼 다음 캐스트에서 봐요. 후박!